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복층 테라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집입니다. 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고요. 난간도 안전해요. 바닥도 우레탄뿐만이 아니라 전체 타일 시공을 했고요. 전기랑 수도 모두 쓰실 수 있어요. 아래층에서 방 3개가 있고 복층에서 2개 방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첫 번째 방에도 있고요. 거실에도 있어요. 이렇게 큰 거실 보셨나요? 와우!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 크기는 안방보다 더 커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하나 더 드리고요. 잠깐만. 욕실 같은 경우에는 대중탕처럼 엄청 크죠? 가로 세로 8m가 넘는 커다란 안방을 보고 계신데요. 안방 공간도 크고요. 그리고 화장대도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아주 깊숙하게 길게 확보했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와, 운정 역세권에서 이만한 집이 없는데 정말 기준층 금액으로 계약하실 수 있는 마지막 호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전실 자체가 되게 편안한데요. 전실이 좀 넓다라는 뜻이죠. 벤치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두 분 이상 앉으실 수 있고요. 전체에 하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도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수납장들, 신발장들 모두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편안하게 여시고 닫으시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넓은 전실을 통과해서 삼면동 중문, 일괄 소등 버튼 있는 그런 곳이에요. 10차째 완판에 완판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단지인데요. 운정 역 쪽에 대단지로 유명한 12개동 현장입니다. 자, 아래층에서 방 3개를 모두 살렸는데요. 복층을 만들면서 방 하나를 없애고 하면 방의 손실이 크죠? 아래층에서 방 3개 살리고요. 위층에서도 방 2개를 살린 5룸 복층입니다. 정말 가성비 있는 단지인데요. 3번 방 아래층에서 먼저 보시고요. 욕실 볼게요. 3.3m 정도 되는 방을 보고 계신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습니다. 하마TV 구독자분께서 입주하셔서 잘 사시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요. 2m 65cm, 그러니까 한 2m 70 정도 되는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에요. 드레스룸 자체가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붙박이장도 도장도어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서랍장까지 포함해서 거울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을 넣어놨고요. 간접 조명하고 이렇게 취침등처럼 다운라이트 시공도 되어 있고요. 바닥은 우드톤으로 맞춰봤어요. 강마루 헤링본 무늬로 시공을 해놓은 상태고요. 건너편에 있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축 빌라에서 잘 만나기 어려운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욕조가 왜 없냐고요? 요즘은 욕조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욕조를 시공을 했어요. 타일로 골드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맞춰봤어요. 그리고 조적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저 안쪽에 샴푸 그리고 린스 같은 것들 조금 더 넣으실 수 있죠. 이누스 세면대 설치했고요. 일체형 비데까지 시공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라서 없는 게 없는 그런 욕실이었습니다. 입구 쪽에 있던 3번 방 뒤편으로 이렇게 웨인스코팅 마감 처리가 된 커다란 거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층고 높은 거 느껴지시죠? 자, 웨인스코팅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TV홀로 많이 쓰세요. 어느 쪽으로 TV홀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4.7m 정도 되는 거실 폭을 자랑하죠. 이 정도면요, 아주 커다란 카우치 소파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TV월, 소파월 어느 걸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다른 인테리어 소재로 구성을 했습니다. 웨인스코팅 아니면 타일식으로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은 없죠. 시스템 에어컨하고요, 샹들리에 조명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키가 크신 분들은요, 이 조명 철거하시고 매립 조명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넓은 거실인 거 아마 인지하셨을 거예요. KCC 이중창 달려져 있고요. 자, 이 창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내부 잘 안 보입니다. 필름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베란다 샷이 통과해서 저희가 이쪽 주방 보도록 할 건데요. 주방 이 옆면으로 계단실을 확보를 해놨어요. 난간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난간에도 우드톤 섞어놨죠. 이 공간은요, 주방 공간인데 아일랜드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하나는 설치를 해놨고요. 아래쪽에 편안하게 식탁으로 쓰시도록 다리를 넣으실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를 해놨는데 하이라이트 하나 삽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국을 끓이시면서 찌개를 끓이시면서 식사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식탁 보통은 4인용에서 6인용 정도는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가전제품 옵션은 모두 뺀 상태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양가를 최저로 대폭 낮췄어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영상 하단에 나옵니다. 자, 양문형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도 다 냉장고를 설치 가능해요. 냉장고도 안에 쏙 넣어버리실 수 있죠. 예쁘게.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선반장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 도장 처리된 주방을 보고 계신데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안쪽에
그 광파 오븐하고요, 밥솥 넣는 공간 따로 있고요. 아, 가전제품 옵션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G 디오스에서 다인용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 맞동풍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가스 쿡탑은 3구로 SK 매직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수전 두 개, 단차 시공 확실히 되어 있고요.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썼어요. 자, 2번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번 방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 도어를 장착을 했고요. 요 방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역시 이 방도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살짝 쿵 닫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래층에 보실 공간이요, 안방 맞죠? 폭은 3.4m인데요.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8.6m 정도 나오는 아주 큰 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안방이라는 곳 안에 방이 두 개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어컨과 간접 조명, 매립 조명, 그리고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창문? 아, 그러네요. 일반 창 하나 있고 픽스 창 두 개나 있네요. 네, 창호가 무척 크고요. 그리고 픽스 창이 두 개나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굳이 열고 닫고 안 하셔도 채광 자체는 확보가 되는 그런 창입니다. 요즘 이런 창호 자체를 많이 넣을 경우에는요, 시공비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집 자체가 환해지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액자 같은 느낌을 주는데 집에 인테리어처럼 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들어오세요. 화장대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 이미 화장대가 있으니까요. 의자만 넣으시고요, 여기 테이블 위에 화장품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울 수납장 뒤편으로도 꽤 큰 수납 자체가 가능합니다. 자, 화장대에는요 이렇게 뭐 앰플이라던가 여러가지 용기나 제품들이 있잖아요. 또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드레스룸이 안에 있는 옷들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싫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투명 처리를 한 드레스룸 도어를 장착을 했고요. 커다란 전신 거울을 또 설치를 했어요. 전신 거울도 벽에다 부착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통행에 불편함이 없으시죠? 서랍장, 그리고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드레스룸 행거, 그리고 환기창까지 모두 있어요. 창호도 많이 크지 않습니다. 욕조에 있는 욕실이 좋았고요. 안방 안에 있는 곳은요, 거의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샤워 부스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칸막이가 꽤 크기 때문에 몸의 절반 이상은 꽤 가려지고요. 우드타일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봤어요. 안방은 통과해서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이 계단실을 통과해서 복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방 두 개, 거실 하나, 외부 테라스 같이 보시죠. 난간 자체가 탄탄하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 난간의 높이가 꽤 높으니까요. 화이트 우드톤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죠. 이 집의 복층이 다른 집과 다른 이유는요, 시스템 여건이 거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거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이 거실 공간도 다 통용이 됩니다. 허용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부의 수납 공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장 자체가 짜여져 있어요. 서랍 공간들로 많이 다수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짐을 많이 설치하실 수 있고요, 맞통풍 가능하니까 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PD님이 들어가 있는 방부터 먼저 촬영하고 다른 방 촬영할게요. 3.8m, 3.4m의 방이니까 이 방이 작은 방입니까? 아, 이거는 큰 방이죠. 안방이잖아요, 이게. 꽤 크죠. 그리고 네, 복층에서 바깥에 뷰가 안 보이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뷰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거실에서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지만 복층의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척하니 가동 중에 있어요. 서랍장들, 수납 공간들 다수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침대, 책상, 옷장 설치하세요. 아, 이 정도면 정말 세대분리가 가능한 복층인데요, 하마TV 구독자분들께서 다수 입주하실 정도로 이 집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층고도 높고 에어컨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5룸이라는 게 장점. 4.4m, 3.8m의 방인데요, 생각보다 크죠?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안 커 보이거든요. 안 커 보이시죠? 이제 네, 들어오시면 큰 공간들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니까 엄청 커지네요.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또 달려있죠. 이사 오셔서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시는 것보다 시스템 자체가 위층에 3개나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리고 수납 공간 따로 저희가 넣으실 수 있도록 확보는 해놨어요. 여기다 클리어 박스 넣고 쓰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정말 아래층에서 보셨던 안방 크기의 방이었어요. 욕실 한번 볼 건데요, 욕실은 요 메인 방에서 맞은편에 있고요. 이 욕실이 무척 장점인 게 우드 타일 썼죠. 환기창 크게 나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세면대 변기 놓고 나서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세탁기도 설치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는 물론 수전 같은 건 따로 따셔야 되겠지만 정말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욕조도 두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욕실을 보셨습니다. 나가서 테라스 볼 건데요, 테라스도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복층 실내에서 나와서 제가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다른 복층 테라스와 좀 다른 것들이 뭐냐면요. 우레탄 시공으로 끝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구배를 확보해놔서 물이 아래쪽으로 싹 모여서 배수구로 두 개로 나눠지게 해놓은 것도 장점인 거고요. 타일을 썼다라는 거 장점인 거죠. 그리고 펜스도 꽤 높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벽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벽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옆 세대에서 우리 집을 잘 보기가 어렵도록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강화했고요. 바람에도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어닝이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바람도 잘 막아주도록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정도면 10평 정도 되는 외부 테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벽체에 전기랑 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물은 틀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이 테라스를 쓸고 닦고 다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제가 운정역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빌라의 마지막 해약세대 정말 최저가의 복층을 소개해드리네요. 이 현장은 12개동 96세대로 분양하고 있어서 정말 빠르게 분양이 완판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런 대출로 인한 해약세대가 나온 것뿐이에요.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요. 실입주금 5천만 원만 준비해주시면 이 집 모두 취득이 가능해요. 실입주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이 집을 취득하셨었으니까 걱정 말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명할 거 없죠? 운정역까지 도보 5분, 여러 가지 상업 인프라, 자차로 5분권 안에 모두 소통하실 수가 있어요. 스타필드 부지까지도 도보로 10분 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운정 호수공원까지도 도보 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로변에 인접해서 뷰가 트여있는 복층 테라스 세대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저의 분양가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분양해드릴 수 있는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마TV 꼼장하세요. 집 보러 오시죠.